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제일 이쁘게 아주 파란색 한복을 입으셨네요. 오늘 여쭤볼 거는 이제 저희 이제 좀 있어 설이니까 뭐 이런 차례나 제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예, 그거에 대해서 잠깐, 제목을 재면, 잔도 각잔이고요. 상도 각상이에요. 옛날로 따진다면 그 묵묵히 다 있는데 요즘에는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그냥 모둠상에 밥 주르륵 올려놓고 그냥 차렸습니다 하고 절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런 예법은 없습니다, 여러분. 할아버지 때는 할아버지대로 그러니까 물론 상을 따로는 그 경비적으로다가 많이 드니까 그걸 축소화하기 위해서 모둠상을 차리시는데요. 여러분,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. 할아버지 때는 밥하고 탕국, 요렇게 해서 제를 지낸 다음에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제상으로다가 밥하고 탕국. 여기다가 또 참여를 하면은 포 같은 거 하나만 바꿔 주셔서 그렇게 해서 윗대하고 아래 사람들하고 같이 상 쳐서 드세요 하는 거는 제사상의 예법에 없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 경비 절감을 위해서로다가 한 상으로 차려놓되 적어도 윗대하고 아랫더라고 탕국과 밥하고 포는 바꿔주셔서 먼저 차근차근 지내시는 게 그게 옛날 예법으로다가 현대의 경비를 가장 축소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또 요즘에는 집에서 안 지내고 간단하게끔 산소에 가셔서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. 근데 물론 그게 뭐 전부 잘못됐어요. 안 지내는 것보다 좋습니다. 안 지내는 것보다 낫는데 여러분 산소에 본다 그러면 그 제상을 차리기 전에 꼭 하나 염두에 해야 할 분이 있어요. 그게 뭐냐? 산소에 갔을 때, 그산 신에 먼저 본다 그러면 소주라도 한 잔, 사과라도 하나, 아니면 사과, 배, 감, 세개 정도. 요런 거 먼저 산신한테 올리고 나서 조상묘에 성묘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게 맞지, 성묘만 뚝딱 지내서, 어머니, 아버지 잘 드세요. 그게, 다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, 그, 산에, 주인이 있어요. 그게 산신이에요. 그 산을 관장하시는 어르신한테, 우리 아버님, 어머님이 여기 계시는데, 잘 부탁합니다 하고, 약주 한잔 올리고, 그 다음에, 어머니, 아버지, 이렇게 산소로다가 있는 분한테 성묘를 하시면서 제사를 지내는 걸로다가 고건 하나 좀 챙겨주십사 해서 이치가 그게 타당치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. 힘든 거 아니잖아요. 간단한 거잖아요. 여러분. 그렇게 해서, 저희 문중이 또 집안들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조상한테 비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뒀다가 힘든 거 아니니까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올리셔서 그렇게 지내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정초에 명절 제사 꼭 그걸 참조하셔서 이왕지사 하시는 거 다는 아니어도 조금은 예법에 맞추어서 하시어서 제사를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올리는 유튜브니까요.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선생님, 그리고요, 원래 뭐 부모님이 좋아하셨다고 해서, 그 제사상에 뭐, 치킨이나 피자를 올리는 집들도 실제로 있던데, 예. 뭐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거는 저는 본다 그러면 틀리지 않다고 말씀드릴게요. 당신이 본다 그러면 좋아하시던 거로다가 본다 뭐 피자가 됐던 빵이 됐던 그게 서양 음식이 됐던 살아생전에 좋아하시던 그 음식으로 다 올리는 것은 사실은 그건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지 않습니까? 내 부모가 내 마음의 기억에 우리 아버지 이거 좋아하셨어 하고 올리는 거니까 그게 상차림에 대해서 이건 틀렸어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죠. 그래서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것으로 다 올리는 거는 그거는 뭐 잘못됐다고 볼수 있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거는 괜찮다고 저는 소견이 됩니다.